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역시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시장은 뭐 반등세가 어제 오늘 이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얼마만큼 금리를 또 올릴 것인가. 여기에 또 인플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인플레 지표가 나올 텐데 이건 또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계속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며 살얼음판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는 네.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고 특히 이제 그 CPI 지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FOMC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만큼 그 시장이 CPI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향방이 이제는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그게요.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이 앞으로 이제 9.4% 이상의 CPI를 이루고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일단은 그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옐런 장관이 이번에 그 상원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 예측을 한 건 조금 실수했다 이런 그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인정했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하고 지금 굉장히 상당히 그 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보좌하기 위해서 적정한 재정 정책을 시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적자 재정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단 그렇죠. 왔다라는 것 첫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든 긴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이렇게 통화를 줄이는 가운데 어떻게든 경기는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은 것은 이제 원자재가 얼마만큼 이제 잘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즉 수급을 이 원자재의 수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으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뭐 이제는 기정사실화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폭을 어떤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나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식의 저는 스탠스로 느꼈거든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저 재정을 지금 오히려 좀 긴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얘네들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지금 일단 더 늘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5G, 6G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이쪽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여러 가지 각종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을 지금 확충을 해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이제 위축될 때는 오히려 국가에서는 적자 재정을 좀 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긴축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밀기로 했던 인프라 부문은 여전히 밀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미루고 갔던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개선해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 금리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이제 정부 쪽에 미국 정부 쪽에서는 재정 적자를 긴축을 하긴 하지만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맞춰가려는 양상 바스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이번에 그 연준 프레드 자료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현재 미국 CPI의 추이가 어떻게 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이게 언제하고 가장 맞닿아 있냐면은 1974년도 1차 오일 쇼크 때에 있었던 이 가장 높았던 그 시점하고 지금 거의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이게 뭐냐면 원자재발 우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실제로 그 코어 CPI 그러니까는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문제 없이 여전히 꾸준하게 일정한 그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원자재발 우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지금 국제유가 잡지 못하고 또 원자재 가격 잡지 못하면 이 굴레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CPI나 이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과연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수치가 나올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오늘 줄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양매도가 들어와가지고 강하게 네. 많이 떨어졌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바닥은 잡아가면서 어떻게든 지금 횡보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이 부문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와 그다음에 생산 기반에 대해 가지고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느냐가 일단 제일 이 증시에 대한 반등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건 FOMC에서 이번에 빅스텝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지금 현재 소비 시즌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네. 여름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고 거기다 고용은 계속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지표상으로는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강한 그 금리 인상 정책이 간다고 봤을 때 우리 그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상황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즉 이번 여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지리하고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일단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이러면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이 충격파가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될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조금 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지 요거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성규 소장과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시장의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셀럽의 말했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의 말했지 최윤입니다. 최근 시장의 키워드를 한 가지 꼽으라면 결국에는 유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프 큐리가 투자노트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소비자들은 치솟는 유가에서 벗어나길 원하겠지만은 won't get it soon,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봤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이번 여름에 유가가 14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160달러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유시설의 병목 현상 때문에 앞으로 160달러 선까지 느낄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이와 함께 또 에버코어 측에서는 엑소모빌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의 투자 의견을 꾸준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버코어 측에서는 앞으로 더 길어질 에너지 섹터의 사이클과 엑소모빌의 수익을 고려할 때 The right multiple is worthwhile. 올바른 멀티플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엑소모빌은 이번 해 들어서 60% 넘게 상승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금보다도 2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SOIL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유가 이야기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140달러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전에 나왔는데 엑소모빌이 오늘 5% 가까이 좀 상승을 했어요. 이로써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엑소모빌 100달러 넘어가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일단 그만큼 유가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흔들고 있다는 걸 볼 수 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올라가느냐를 정확히 그렇죠.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급의 문제에서 결국은 비롯되는 거죠. 네. 즉 그만큼 세상에서 필요한 석유는 이만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급되는 게 요거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 퍼내야 될 셰일 오일이라든가 신규 시추 오일을 시추하는 그 유정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못 파도록 금지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나오는 게 제일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그 생산하는 그 석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세계 1위급의 그 원유 생산량과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서도 자체 소비를 다 감당을 못할 정도라는 게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 WTI가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뭐 $120대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네. 오늘 둘 다. 그럼 이제 대표 월물은 지금 두 개가 다 $120가 넘어갔는데 브렌트유하고 해서 그럼 이 정도로까지 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단 여기에 비했을 때 현재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미 고점에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되니까 조금 더 투자자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이익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나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또 이 원유 인버스에 투자하는 또 돈들도 꽤나 들어왔던 것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이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당분간 어쨌든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배적입니다. 유가의 흐름 확인해봤고요. 다음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또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우리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의 이번 해 EPS는 약 2%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뉴욕 증시에선 대표적으로 타겟이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굉장한 우려점이 됐는데요. 타겟 CEO인 브라이언 코넬은 간밤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타겟은 주문 취소량이 많아지고 원치 않는 상품들을 강제로 할인해야 하는 등의 일로 단기적으로 수익적 측면에서 will take a short-term hit,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낮춰 잡았는데요. 한 크레디트 스위스의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타겟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노트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 인플레이션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이 의견에 김성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타겟 이야기입니다. 타겟이 오늘 사실 시장 시작할 때쯤에는 영향을 꽤 주는 이슈였습니다. 이러면서 타겟의 주가, 이 소매 업체들의 주가가 좋지가 않았는데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런 좋지 않은 영향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은 원래 어떤 것이 좋아지면 나빠지는 주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현재 경기 방어주였던 그 타겟이 이것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다른 업체 그러니까는 코스코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타겟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또 다른 식품 전문으로 가는 크로거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겟의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큰 그 갭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엄청나게 큰 갭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타겟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영업 전략이 되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이게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겟의 한한 좀 영향이었다. 타겟 자체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김성윤 소장님이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또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WWDC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CNBC 기자는 조금 다른 트윗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코바치입니다. CNBC에서 테크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인데 한 가지 트윗을 남겼습니다. 팀 쿡에게 If supply lines in China are opening up,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팀 쿡이 giggle but didn't answer. 웃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팀 쿡이 웃고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준 것일까요? 일단 중국 봉쇄 완화와 관련해서 이 애플의 실적이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애플을 살펴봐야 될 텐데 애플을 지금 탐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때쯤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자, 중국 봉쇄와 관련돼서 뭐 노코멘트의 식으로 팀 쿡이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지금 중국 봉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애플이 공장을 일부를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제가 네. 되는 거죠. 현재 팍스콘에서는 여전히 아이폰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 업체들도 계속 그 이 아이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맥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이 원자재의 수급하고 그다음에 경제 유통망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유시설이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간다는 거. 즉 시노팩이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원자재들이 생각만큼 수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정도의 그 가이던스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봉쇄 완화하고 애플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기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확률은 이제 높아졌습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에 대한 중국 쪽의 영향은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외신들은 오늘 이제 이 페이 애플이 이제 페이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주목을 하던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사업 모멘텀이 애플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플랫폼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Buy Now, Pay Later 이쪽 정책으로 네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정책으로 가게 됐을 때는 현재 이게 다른 업체들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애플은 기본적으로 애플의 생태계가 그쵸.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했을 때 그만큼의 많은 그 애플의 커스터머들이 이 다른데 그동안에 뭐 다른 그 이 BNPay, PL 이쪽에 관련된 업종들에 좀 들어 있었는데 이들이 대거 애플로 이동을 할 거란 거죠. 즉 자기들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즉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애플은 생각보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자금 유동성을 어느 정도 또 회복할 가능성도 지금 많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뭐 돈이 많지만 이 페이 쪽의 사업으로 과연 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 애플이 이것의 주가를 반영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왓츠업 그리고 셀러브 마레치까지 오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